자, 이제 결사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자, 어와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 고? 자, 결의인이로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자, 결이라고 하는 거는 꿈결이죠. 꿈결에 이로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지에 날 쫓을 뿐이로다. 어여쁜이라고 하는 거는 중세 때는 현대처럼 이제 예쁘다, 뭐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고 가엽다, 불쌍하다 뭐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한 가여운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화자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쓸쓸하고 외롭고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봅시다. 화자의 쓸쓸한 모습. 화자의 쓸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이어서 봅시다. 차라리 시어디어 죽어져서 나걸이나 대야이셔. 나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지는 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님을 직접 보러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달이라도 돼서 내가 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내가 님을 보고 싶어한다. 그리워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환하게 비치리라. 자, 각시님 다리아카니와 자, 달은 물론이고 구준비나 대쇼셔. 자,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러니까 요그 여인 1이 여인 2의 하수연을 보고 일단 여기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좀 나눠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인 2의 하수연이 되겠습니다. 여인 결사를 좀 나눠볼게요. 여기까지가 결사 1, 그리고 여기를 결사 2.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왜 이렇게 나누냐면, 그 화자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인, 결사 1은 이제 여인 2가 화자인 거고, 여인 2. 여인 2가 지금 하수연하고 있는 부분이죠. 뭐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따르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걸이라도 돼서 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리해 봅시다. 죽어서라도 따르고자 하는 임에 대한 간절한 사모의 정. 네, 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결사 2에서는 화자가 누가 됩니까? 네, 여인 1이고. 자, 여인 1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인 1을 위로하고 있죠. 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궂은 비가 되기를 바라고 있죠.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차이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여인이는 나걸이 되겠다고 얘기했고, 여인이는 뭐 달은 물론이고 궂은 비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나걸이랑 이제 궂은 비 차이는 뭐가 될까요? 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 궂은 비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볼까? 네. 자, 그럼 궂은 나걸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나걸부터. 자, 나걸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여인이는 뭘 얘기했어요? 임을 따르겠다는 소망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 궂은 비에 비해서는 이제 나걸은 좀더 소극적이죠. 나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비춰도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는 좀 다르죠. 궂은 비는 좀 달라요. 이제 떨어지면 이제 옷도 젖고 이제
직접 저 피부에 닿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궂은비가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 1이 어떻게 위로하는 거예요? 아, 여인이야. 나걸은 조금 소극적이잖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적극적인 사랑을 해.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 나걸부터. 자, 여인 2는 요 나걸을 통해 봤을 때, 여인이는 나걸을 통해서 통해 임을 따르겠다는 소극적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소극적 사랑을 노래한다면. 자, 여기 궂은비는 조금 더 적극적이라고 얘기했죠. 여인 1은, 자, 궂은비를 통해서, 적극적 사랑을 제시하면서 여인 2를 위로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결사 부분이 되겠고, 자, 결사 부분을 마저 정리를 해보면, 결사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서라도 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해서 이 주화자인 여인이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죠. 죽어서라도 내가 임을 따르고 싶어 한다. 이렇게. 자, 정리를 해봅시다. 죽어서라도 님을 따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네요. 결사 부분에서. 자, 그리고, 요 결사 부분에서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중요한 걸좀 다뤄야 되는데, 여기에 일단은 밑줄 한번 쳐봅시다. 각신님. 요 각신님과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들 시조에서 중요한 그, 형식이 하나 있죠? 종장 첫 음절에,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로 고정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형식이 하나 있죠. 네. 여기도 지금, 결사 부분의 마지막 부분도 지금 몇 음절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음보가. 삼음절로 되어 있죠. 이게 뭐랑 같습니까? 시조. 왜그 종장과 관련된 그 형식과 같죠? 네, 이렇게, 시조. 마지막 행이 그 가사의 마지막 행이 평시조 종장의 음술과 같도록 지은 가사 있죠? 네, 이런 가사를 이제 정격 가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송리인국도 정격 가사에 이제 해당하는 시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요 각신님 요 부분을 봤을 때. 요 송민국도 뭐에 해당될 수 있다? 정격 가사에 해당될 수 있다. 정격 가사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 마지막 행이 종장의 음술과 같도록 지은 가사. 사이다. 여기도 그요 송민국의 그 마지막 행도 첫 음보가 이제 삼음절로 되어 있으면서 그 시조의 음술 종장의 음술과 이제 같아지게 되거든요.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송민국도 정격 가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요. 여기까지 이제 결사까지 본문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송미인국의 전반적인 부분을 좀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핵심 정리를 좀 정리를 할게요. 요 앞에. 자, 가장 먼저 일단 갈래부터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 작품의 갈래는 네, 서정 가사.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가사이고, 그다음에 양반 가사이고, 일반적으로 그 사대부들이 지었다, 창작해서 불렀다고 얘기했죠. 네, 그다음에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정격 가사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성격을 좀 보면, 성격을 보면 이제 아까 서정가사라고 했죠. 서정적이고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시가 되겠고 가사가 되겠고 그다음에 충신연주지사입니다. 충신연주지사. 충신연주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형식 부분을 좀 정리해 볼까요? 형식 부분을 얘기하면 아까 시상전개가 어떻게 진행된다고 했죠? 네, 대화체. 그 여인과 여인이의 대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대화체이고 형식을 얘기했을 때. 그다음에 운율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아까도 정리를 했지만 3사조, 4사조의 음수율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음보이죠. 사음보의 연속체로 되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제재를 한번 볼까요? 자, 제재를 보면, 자, 임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 주제는, 연결되는 주제를 정리를 해보면, 네. 임금을 그리는 정이죠. 임금을 그리는, 그리워하는 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래요.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그 특징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 송민국의 전반적인 특징. 자, 첫 번째. 아까도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거긴 하지만, 이 작품은 그, 겉으로 봤을 때는 임금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을 얘기하는 거지만, 요거를 이제 뭐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다? 인과 이별한 여인의 심정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임금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임과 이별한 여인의 임과 이별한 여인의 자 심정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 여인이 이별한 님한테 님을 대상으로 해서 쓴 시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제 임금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 더. 두 번째 거. 자, 특징.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갈게요. 어떤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네, 대화체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자, 대화체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정리해 봅시다. 이 작품은 지금 그 훈민정음으로 쓰여져 있는 거죠, 국문으로. 그래서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서 표현하고 있다. 요것도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서 표현했다. 그래서 뭐요 정도도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그이 작품이 이제 가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갈래가. 그래서 요 송민곡에서 나타난 가사의 갈래적 특징도 같이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하고 좀 갑시다. 자, 송민곡에 이게 나타난 가사의 갈래적 특징을 정리하고 갑시다. 일단 첫 번째 음보랑 관련해서 몇 음보로 되어 있죠? 네, 4음보로 되어 있죠. 이것도 그 가사의 갈래적 특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그 음수율도 마찬가지예요. 3, 4조, 4, 4조 뭐또 같이 보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기리적인 측면을 좀 봤을 때 시조보다 훨씬 길어진 형태로 되어 있죠. 시조보다 훨씬 길어진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사음보를 하나의 행으로 봤을 때총 48행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길죠, 시조에 비해서는. 자, 그다음에 내용 전개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몇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죠? 네.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그 가사의 갈래적 특징으로 봤을 때 보통 서사나 본사에서 시상을 전개하고요. 여기서 이제 시상을 전개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결사에서는 이제 마무리를 하죠.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마무리를 한다. 그래서 뭐 중요한 또그 가사의 갈래적 특징으로 봤을 때 이제 송민곡에서 관련했을 때 아까 그 종장 에서 마지막 음보가 이제 삼음절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정격 가사에 해당된다는 부분, 뭐그 정도까지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민구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